고양이 배설물이 보기 불편하신 분께서는 뒤로가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이 자동화장실 3가지 찐 사용기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라비보트, 리터버3, 패스룸 이렇게 3가지입니다. 각각 사용하면서 편한 점, 불편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 영상은 동일하게 화장실을 전부 비워두고 3가지 화장실 중에 어느 화장실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촬영은 오후 11시 다음날 오후 5시입니다. 라비보트는 조금 사용했습니다. 리터버3는 라비봇과 비슷하게 사용했지만 센서 오작동으로 청소 기능이 구동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은 사용을 한 제품은 패스룸입니다. 패스룸이 아무래도 두 가지 화장실과는 다르게 오픈형이기 때문에 사용량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화장실의 배설물함 크기가 큰 순서는 패스룸, 리터버3, 라비보트입니다. 사용하면서 좋은 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라비보트. 자동 청소 작동 시 기계 소리가 가장 조용합니다. 모래의 양이 줄어들면 자동으로 채워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기계를 분해하여 청소하기가 편리합니다. 리터버3. 오픈형 타입이 아닌 타 제품들과 비교하였을 때 출입구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자동 화장실 중에 가장 처음 구입했던 제품이었는데 현재 가장 불편함이 많은 상태라 말을 아끼겠습니다. 패스룸. 오픈 타입이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자동 청소 작동 시 기계 소리가 조용한 편입니다. 주기적으로 기계를 분해하여 청소하기가 편리합니다.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비보트. 고양이 자동화장실 중에 가장 부피가 크고 무겁습니다. 출입구가 작아서 사용량이 조금 적습니다. 소변 시 발생되는 작은 알갱이는 삽으로 따로 제거해야 합니다. 리터버3. 사용기간이 지날수록 기계 작동 소음이 점점 커집니다. 아주 큽니다. 기계 센서의 오작동으로 자동청소 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기적인 기계 청소를 위해 분해할 때 가장 불편하고 건조도 어렵습니다. 패스룸은 앞부분 장착부와 모래 사이에 소변을 보는 경우가 많아서 청소 시 케이스를 분리해서 삽질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소변 시 발생되는 작은 알갱이는 삽으로 따로 제거해야 합니다. 고양이 자동화장실은 고가의 제품이고 편리합니다. 집사의 노동력을 줄여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지만 광고처럼 깨끗하게 화장실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Thank you.